오후, 아직 칼림바의 매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일단 칼림바는 그 종류부터 다양하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자, 바디 위쪽에 구멍이 있는 어쿠스틱 칼림바. 풍부한 소리를 가진 어쿠스틱 칼림바부터. 바디 아래쪽에 사운드 홀이 있는 할로우 바디 칼림바. 속까지 꽉 찬 원목으로 만들어지는 플레이트 칼림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플레이트 칼림바. 어쿠스틱 칼림바보다 소리는 조금 작지만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소리가 잘 나는 게 장점이다. 맑은 소리, 네, 풍경 같은 소리랑도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든지 할 때 쉽게 휴대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매력적인 칼림바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무판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기술자. 칼림바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편백나무입니다. 악기재를 사용을 할 때는 12% 이하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무판을 웬 기계에 넣자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려지는 도안. 이거 완전 최첨단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자의 손맛이 들어갈 차례. 도안대로 완벽하게 재단한 후 그립감을 위해 곡선 작업부터 사포질까지. 이거 은근 손이 많이 간다. 큰 가구를 만드는 거랑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작다고 뭐 대충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뒤 무언가를 바르자 변하는 나무의 색. 보일드 린시드 오일과 비즈왁스가 결합되어 있는 마감제인데요. 수분이나 뭐 외부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마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감제까지 꼼꼼하게 바른 몸통은 건조장에서 일정 시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 뒤 그 위에 부품을 붙이는데 굳이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고. 백골 상태의 목재와 목재가 결합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스킹을 한 상태에서 도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들 너트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림바의 핵심, 건반을 끼울 차례. 이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두드린다. 금속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어떤 높낮이가 결정이 돼서 다양한 길이의 이제 키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조립이 끝난 후에는 각 건반에서 정확한 음이 나도록 섬세하게 조율해주는 게 포인트. 소리 너무 좋다. 이제 칼림바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청량한 음색의 칼림바 완성. 좋은 소리를 내야 좋은 악기라 생각한다는 기술자. 자신 또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또 연구한다고.